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마추어 골퍼 평균 비거리와 골프 클럽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성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클럽은 총 14개로 구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한 이미지 보면서 간단하게 이제 클럽 넘버와 각도 한번 보실게요. 자, 우선 드라이버.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구도하고 10.5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죠. 단도가 좀 뜨시면은 구도 사용하시면 될 거고. 뭐 그런데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5도씩은 다 조절이 가능하니까 뭐 어떤 거 사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드. 우드 같은 경우는 1430뭐 맥스 페어웨이 우드를 가져왔는데 뭐 종류는 다양하니까 다른 것도 보시면 되고. 일단 기본적인 번호 한번 볼게요. 3번 15도, 5번 18도, 7번 21도, 9번 24도 이렇게 이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3번, 5번 정도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그 하이브리드라고도 부르고 뭐 고구마라고도 부르고 뭐 아이언이랑 우드랑 합쳐서 만들어 놓은 게 유틸리티죠. 자, 번호 한번 볼게요. 자, 번호 보시면 2번부터 7번까지 나오네요. 2번 17도, 3번 19도, 4번 22도, 5번 26도, 6번 30도, 7번 34도. 제일 많이 쓰는 게뭐 4번, 3번, 5번, 3, 4, 5번 제일 많이 쓰는데 마찬가지로 회사별로 브랜드별로 각도가 좀 다르니까요. 각도 참조하셔서 주문하셔야 됩니다. 사시게 되면. 자, 간단하게 유틸리티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장점은 일단 무게 중심이 일단 헤드 페이스와 와서 좀 멀어가지고 잘 뜹니다. 일단 벙크하고 러프에서 잘 빠져나오고 정타가 좀안 나더라도 어느 정도 뭐제 거리를 보내주니까 초급자나 아마추어한테는 뭐 최고의 클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단점이라고 하면 좀 탄도가 높고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조금 잘못 쳤을 때는 그 오브 헤저드 확률이 뭐 아이언보다는 조금 높죠. 그거 말고는 크게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자, 드라이빙 아이언. 드라이빙 아이언 같은 경우는 1, 2, 3, 4번 해서 1번 16도, 2번 18도, 3번 20도, 4번 22도. 뭐 프로들이 많이 쓰기도 하는데 장점은 일반 아이언보다는 헤드가 크고 그다음에 이제 볼도 넓어서 롱 아이언보다는 탄도가 높고 어느 정도 거리를 보장을 해줍니다. 관용성이 일반 아이언보다 좀 높습니다. 유틸리티보다는 조금 더 정교해서 좁은 홀에 사용을 많이 하시죠. 대부분 보면은 그다음 아이언 일단 아이언은 초중급자 아이언은 보통 이제 거의 300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4번부터 이렇게 쭉 나오죠. 7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급자 아이언, 초중급자 아이언 같은 경우는 보통 30도 정도 이제 뭐 만들어져 있고요. 당급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각도가 7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34도입니다. 그러면 상급자 7번 아이언이 34도, 초급자 7번은 30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거리가 아무래도 뭐 초중급자 아이언 좀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웨지 구성하실 때는 각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웨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46도부터 해서 2도씩 간격으로 62도까지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퍼터는 이제 뭐 이렇게 생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제 블레이드라고 하죠. 일자로 된거 블레이드라고 하고 좀큰거 사각형 비슷하게 생긴 거는 말렛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취향 차이가 있으니까 고르시면 되고요. 참고로 골프 클럽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가져온 거라서 브랜드 홍보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아마추어 골퍼 남자 평균 비거리 표를 한번 볼 건데요. 참고로 스크린 골프가 아닙니다. 이제 필드 기준이고, 여기저기서 찾은 정보라서 오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이언은 그 위에 나와 있는 V300 아이언 그 번호하고 각도를 참고했습니다. 자, 보시면 드라이버는 210, 그 다음에 5번 우드는 180, 그 다음에 4번 유틸은 170, 그 다음에 드라이빙 아이언 4번도 170. 그 다음에 아이언 같은 경우는 7번 아이언이 35에서 130 정도, 피칭 웨지는 44도 해서 100 정도, 그 다음에 웨지는 56도 기준으로 70 정도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나중에 동영상 그 끝날 무렵에 다시 표를 갖다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인터넷에도 이런 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드라이빙 아이언도 같이 넣었기 때문에 좀 보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마지막에 넣어드릴게요. 이제 클럭 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재미삼아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뽑은 거라서 정답도 아니고. 자, 여기 보시면은 가장 많이 추천하는 클럭 구성입니다. 단 하나 아셔야 될게 만약에 이제 기본적으로 4번 아이언이 22도, 거리가 160이 나간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5번 유틸 26도가 160이 나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클럭 구성할 때좀 알아두면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4번 아이언하고 5번 유틸리티하고 4도 차이가 났을 때 거리가 같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4번 아이언 22도가 160이 나가는데 4번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22도 같으면 170이 나갑니다. 그래서 한 클럭 차이가 나니까 요거 좀 참고하세요. 아이언과 유틸리티는 같은 각도일 때는 유틸리티가 한 클럭 더 거리가 나갑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골프클럽 사러 가면은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클럽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드라이버는 이제 10.5도나 9도를 쓰라고 많이들 하시죠. 그러면 이제 거리는 한 210, 200에서 210 보면 될 거고, 그 다음 많이 추천하는 클럽이 이제 3번 우드는 어려우니까 5번 우드 18도 180, 그 다음에 유틸리티 4번, 3번 유틸은 좀 어렵기 때문에 4번 유틸리티 22도 해서 170, 그 다음에 4번 아이언 22도 160, 그 다음에 7번 아이언 30도 130, 그 다음에 9번 아이언 39도 110, 피칭 웨지 44도 100, 웨지는 48도 90, 웨지 52도 80, 56도 70, 그 다음 퍼터 해서 총 14개인데, 이제 저도 처음에 이렇게 구성하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정석이긴 한것 같아요. 근데 이제 4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좀 정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제 알아서 자기 개인 취향대로 좀 구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 아이언 클럽을 넣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클럽 구성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좋을까 해서 한번 극단적으로 한번 놔본 거거든요. 근데 하나 아셔야 될게 4번 아이언을 만약에 쓰시려고 하면은 4번 아이언 최소 헤드 스피드가 6번 아이언은 기준해서 80마일 정도 나와야 4번 아이언을 제대로 쓸수 있다고 합니다. 요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골프존에서 만약에 이제 치면은 미터 퍼 세크로 나오니까 6번 아이언 기준으로 해서 35.8 미터 퍼 세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6번 아이언 기준으로 대략 한 155미터 에서 160m까지 이제 쳐야 4번 아이언을 가지고 이제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4번 아이언 기준으로 대략 한 170m 정도는 칠수 있어야만 이제 요거는 초보들이 좀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4번 아이언을 쓰진 않는데 이제 4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KLPGA 프로들도 사용이 적습니다. 5번까지도 잘안 쓴다고 하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거는 4번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자, 그러면, 요, 아이언이 잘 맞는 분도 계시니까, 4번 아이언 클럽 구성을 했을 때, 자, 첫 번째, 우드 위주로 구성을 하고, 만약에 웨지를 두 개만 쓴다면,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자, 드라이버, 그 다음에 3번 우드 190, 15도, 5번 우드 18도 180,
7번 우드 21도 170. 이게 극단적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여기 중간에 뭐 다른 거 넣어도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70 다음에는 4번 아이언을 쓰면 22도가 160이 나가니까 이렇게 쭉 해서 쓰시면 되고, 우드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웨지는 두 개밖에 쓸 수가 없어요. 50도, 56도 이렇게 해서 퍼터까지 해서 총 14개 뭐 이렇게 해도 뭐 가능하다 이런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유틸리티로 만약에 이제 한다 그러면은 우드가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쓰기 때문에 유틸리티 구성을 하게 되면은 2번 유틸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많이 어렵다고 하거든요. 3번 유틸도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2번 유틸은 뺐습니다. 빼고 드라이버 210, 3번 유틸 180, 19도 180, 4번 유틸 22도 170, 그 다음에 160부터는 4번 아이언 해서 쭉 내려오다가 이제 여기서는 우드가 빠졌기 때문에 2번 유틸이나 우드가 빠졌기 때문에 웨지를 3개를 넣었어요. 피칭 웨지가 44도니까 48도, 52도, 56도를 넣었는데 피칭 웨지가 예를 들어서 뭐 48도다 그러면 여기도 52도, 54도, 뭐 52도, 56도, 뭐 60도로 갈 수도 있는 거고 4도 간격으로 이제 배치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배치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나는 쓰기 싫다. 만약에 5번 아이언부터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까 해서 한번 또 놔봤는데요. 만약에 이제 유틸 위주로 구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드라이버 210, 3번 유틸 180, 4번 유틸 22도 170, 5번 유틸 26도 160, 이렇게 하면 4번 아이언하고 5번 유틸이 같이 거리가 나가니까 5번 유틸을 쓰시게 되면 4번 아이언 대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5번부터 150, 160 해서 쭉 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웨지가 이제 3개, 그 다음에 유틸 3개 해서 총 14개 클럽으로 유틸 구성으로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구성이 초보자한테는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참 많이 해봤거든요. 어쨌든 요거는 뭐 취향이니까 이제 5번을 썼을 때, 5번부터 썼을 때는 요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이제는 우드, 유틸, 그 다음에 웨지 3개를 섞어서 만들었을 때 드라이버 5번 우드 18도 180m, 그 다음에 이제 4번 유틸 170, 그 다음에 5번 이제 4번 아이언 안 쓰니까요. 5번 유틸 26도에서 160, 5번 아이언 150 해서 쭉 내려오다가 웨지 48, 52, 56 해서 이렇게 구성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놔봤습니다. 총 14개죠. 이 거리 주목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여기 거리 한번 보시고 고르시면 돼요. 이렇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개인차는 있지만은 이 데이터가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드라이빙 아이언을 넣고 싶다. 저는 뭐 유틸이나 우드 이런 것보다는 드라이빙 아이언이 좀 잘 맞는다. 아니면은 아이언을 쓰고 싶은데 4번 아이언이 좀 잘 안 맞아서 뭐 드라이빙 아이언 4번을 넣어서 쓰고 싶다. 그러면은 4번 아이언보다는 드라이빙 아이언이 훨씬 잘 맞기 때문에 이런 구성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드라이버 하나 넣고요. 그 다음 5번 우드 180m. 그 다음에 이제 순서는 5번 유틸이 보이지만 일단 드라이빙 아이언 4번 22도가 170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5번 유틸 26도에서 160. 그 다음에 5번 아이언부터 이제 옆에 거랑 동일하게 쭉 나가고요. 근데 드라이빙 아이언 22도하고 유틸리티 4번 유틸리티 22도하고 이 거리를 두 개를 이렇게 딱 보면 솔직하게 이제 프로들 이렇게 골프 잘 치시는 분들은 거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초보자들은 쳐보면 유틸보다는 드라이빙 아이언 같은 각도일 때는 드라이빙 아이언 한 5m 정도 조금 작게 나갑니다. 탄도가 아무래도 유틸보다는 좀 적게 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아마추어는 정타율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잘 치시는 분들은 같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드라이빙 아이언 4번이랑 유틸 4번 같은 각도일 때는 같은 거리가 나간다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6번 아이언 클럽 구성. 이거는 이제
아연이 너무 안 맞는 분들은 4번, 5번 안 쓰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5번 아연까지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만약에 저는 뭐 그 4번, 5번 아연을 안 쓰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구성은 어떨까 해서 한번 놔봤는데요. 5번, 제가 드라이브 하나 넣고요. 5번 우드 180, 18도 180 하고, 4번 유틸 170, 5번 유틸 26도 160, 6번 유틸 30도 150, 6번 유틸도 많이, 어떤 분들은 좀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다음부터 6번 아이언부터 나가시면, 이제 5번 아이언, 4번 아이언을 빼고도 이제 충분히 거리를 보낼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 잘 맞으시는 분들은 이런 조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거는 이제 제 경우입니다. 제 경우 재미삼아서 한번 보시라고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제 크리는 물론 여기 비거리보다는 한 10m가 더 나갑니다. 대부분 다. 근데 일단은 이제 필드 기준이니까 드라이버 필드 가면 210도 안 나갈 거예요. 아마 필드 가면 200 간신히 넘을 것 같은데 어쨌든 210으로 보고요. 5번 우드는 한 180m. 5번 우드도 필드 가면은 170, 180까지 안 나올 것 같아요. 한 170이나 175 정도? 나오면 잘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0에서 이제 170은 저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도 이제, 과거에 유틸이 너무 안 맞았을 때가 있어가지고, 드라이빙 아이언을 샀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드라이빙 아이언이 되게 잘 맞아가지고 샀거든요. 지금은 좀 별로지만. 어쨌든 아이언보다는 훨씬 편하고 연습장 가서 쳐보면 제일 잘 날아가요 공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드 180 다음에 드라이빙 아이언 4번 22도를 170m 보내는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클럽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번 유틸. 5번 유틸 같으면 원래 거리가 얼마냐면요 160m가 나가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5번 아이언이 없어서 5번 유틸 26도 짜리를 사서 각도 조정을 최대한 올렸어요. 원래 5번 유틸 같으면은 160이 나가야 되는데 각도를 갖다가 올려버리니까 좀 적게 나가더라고요. 한 150에서 155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클럽을 하나 빼버리고 그냥 180, 170 다음에 5번 유틸을 각도 조정을 해서 그냥 155 정도 보고 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필드 갔을 때도 이제 이 두 개 가지고 그냥 내리막 같은 경우는 드라이빙 아이언 치고요. 오르막 같은 경우는 유틸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5번 아이언 안 쓰고 6번부터 이렇게 쭉 쓰고요. 웨지를 좀 많이 넣어가지고 아무래도 웨지 퍼트를 잘해야 이제 스코어가 잘 나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넣어본 거니까 그냥 그렇다고요. 여기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그냥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구성해 봤는데요. 네, 각자 스타일 거리가 다 다르지만 차트 살짝 참고하셔 가지고 좋은 클럽 구성으로 뭐 라비 하시길 바랄게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클럽 사실 때는 그 사실 이 도표만 보고 사시면 안 되고요. 중요한 거는 각도입니다. 각도. 이 표는 제가 이렇게 조금 띄워놓을게요. 조금 띄워놓고 이게 더 크게 안 되나? 이렇게 하면 좀 더 커지나? 한 번씩 이제 영상 올리니까 잘 안 보이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모니터로 보면 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모니터로, 컴퓨터 모니터로 좀 보세요. 보시면은 잘 보일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